한 달 동안 여행을 했는데요. 그중에서 이제 혼자 다녔어요. 그랬는데 어떤 숙소에서 만났던 언니랑 우연히 그 하루를 보내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여행하다 만나면은 뭐 어떻게 여행하고 여기 오셨어요? 그런 말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 언니한테 어떻게 해서 여행 오셨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좀 긴 얘기였어요. 이제 언니가 그분이 이제 남자친구 언니가 그 언니의 친언니가 미국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미국 사람 남편이 미국 사람일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남편의 동생은 유럽에 살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그 형 부부를 보러 오려고 미국으로 이제 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형 부부네 오기 전에 미국에 있는 다른 친구네 집에 들린 거예요. 그래서 친구네 집에 들렸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죽은 거예요. 그래서 너무나 갑자기 건장한 청년이 그 형 부부를 보러 타지에 왔다가 형은 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이제 죽은 거죠. 굉장히 갑작스럽게 죽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항상 매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었대요. 그래서 그 친구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그 가족들 친구들이 다 모여서 보르도에서 집을 빌려서 그 경기에 참가를 했다는 거예요. 그 듣고 되게 감동받았어요.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면 다들 조금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잊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. 그 사람이 생각나는 다른 사람은 안 보려고 하고요. 약간 그런 식으로 상처를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다 같이 모인 거죠. 그 사람을 사랑한 친구랑 다 모여서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제 달리기를 아름다운 보르도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. 네,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였어요. 갑자기 그 언니가 생각나는데 그 언니는 그래서 이제 보르도에서 언니 남자친구랑 같이 와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하고 대만 싸우고 헤어지고 그 언니 혼자 이제 파리에 온 거였어요. 다른 친구는 그 길로 한국에 가버리고요. 대박.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 여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